그래서 스가랴서 우리는 10장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 14장인데, 우리는 9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제 주님의 참 초림과 또 다시 재림하실 이와 같은 사건들을 이제 우리는 스가랴서 이 남은 장을 통해서 더욱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구약에서 우리가 이 예언서들을 보게 될때이 스가랴 선지자처럼 이렇게 또 확실한 이와 같은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말씀도 참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거나 또은 30에 팔리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될때 너무도 선명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10장에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번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고 언약을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인자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참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은 약속을 이루시는 것 같은 말씀을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0장을 제목을 붙인다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9장에서 우리는 그 주님께서 오셔서 그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백성들로 인해서 이제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는 이 영광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계속 10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가랴서를 대하게 될때 학계서와 동일하게 바로 성전 재건을 눈앞에 두고 이두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포로된 백성들의 그 70년 동안 참 징계의 기간, 고통의 기간을 이제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독려하고 위로하고 또 이제 이 성전을 이 지어져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 착공이 시작됐잖아요. 또 기초가 이미 마련이 됐잖아요. 이러할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충만한 가운데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10장을 바라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전 지대를 놓고 이 성전이 이제 완공에 거의 가까이 이르렀다 하는 이와 같은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날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실제적인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와 같은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교회가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이 성전 완공 후에 이 땅에서 있는 교회에서 있는 이와 같은 그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새 언약으로 세우신 바로 그 만찬과 침례와 여하튼 성찬, 여하튼 것으로 계속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여하튼 것을 보여주셨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어 가는 이 시점에 이 백성들에게 더 촉구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되새김하게 하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계속 주므로 이제 성전이 중요한 것보다 성전 안에 실제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또 의지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선지자는 성령 안에서의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장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인데요.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서 먼저 3절까지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봄비가 올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네. 우리는 이 1절에서 3절까지 여기에 중심되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봄비가 올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기에 그 여호와께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서는 우리들에게 참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참 기갈이 크고 또 비전이 없습니다. 내가 왜이 일을 하는지 이런 어떤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일깨워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백성들 이 하나님 앞에 참 성령 오늘날 얘기하면 성령을 소멸한 그 같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나약하고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께 눈을 돌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중에 우리 육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연약해져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라고 하는 것은 이 농경사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모든 생업이 이 농사와 이 짐승을 기르는 것에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들은 많은 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비에 관해서 참 수차례를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30장에도 보면 여호와를 순종할 때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서 참이 모든 결실을 거두는 그와 같은 풍성한 곡식을 얻는 그이 즐거운 여호와 같은 모습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순종한다면 비를 내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이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은혜로 저희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심판으로 비를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이 비를 말씀하는 건 뭐예요? 비가 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눈을 돌리도록 이와 같이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절에 볼것 같으면 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그랬어요. 이 드라빔은 뭡니까? 무엇을 이렇게 참 간구할 때이 우상인 이 드라빔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의 간구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야곱의 사랑하는 라헬이 이 드라빔을 항상 그 아버지 외삼촌 라반이 이 드라빔을 쓰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야곱하고 같이 달아날 때이 드라빔을 감추고 같이 야곱과 달아날 때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드라빔으로 인해서 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이 농경사에서 이 하나님 하늘을 향해서 이와 같은 우상으로 이 비도 구하고 그것도 자기들의 신으로 모시면서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이렇게 간구하는 우상 숭배 그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 백성들이 그것을 의지하는 모습을 지금 보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와 같은 것을 제거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이 복술자 이 복을 비는 점쟁이들이며 그 이상한 이상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거기에 해석하는 이러한 자들이며 또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자들이며 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복술자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복술자들의 그 행위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그 전달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같은 언약의 말씀들의 성취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진실하게 전파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허위로 속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 자기의 그 중심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들의 어떤 해석을 붙여서 이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얼마나 이 양으로서의 이 백성을 양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유리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참 찾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백성들이 그 헛된 것으로 인해서 양같이 유리하며 참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참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의 이와 같은 그 참 허황된 그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그 생기가 솟아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던도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 양식을 공급하시는데 뭐 우리가 먹을 만큼 조금씩 조금씩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초장에 누이시며 얼마든지 거기에서 우리가 이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생명수 우리를 항상 이 기갈에서 그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이 생수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 여하튼 충만함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속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주님의 우리에 대한 그 충만하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거. 심지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우리들에게 강수로 마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아주 이 성령의 강이 넘쳐 흐르는 이와 같은 것으로 그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스가랴 당시에 이 백성들을 보면 이 드라빔과 복술자들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때 스가랴는 이 봄비가 올 때 바로 여호와께 구하라. 여호와께 구하라. 비가 필요하면 비를 구하고 너에게 참 부족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구하라. 또 찾으러 좀 찾아라. 두드려라.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그 회복시킬 이와 같은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여기 목자들은 누구입니까? 참 이스라엘의 그 거짓 지도자들 있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노를 바란다. 또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순염소들, 이들은 계속 이 양들을 돕는 자들이 아니라 양들을 괴롭히는 자, 하나의 그 원수가 되는 이와 같은 대적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친히 이들에게 노를 바라고 또 벌하리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너와 같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이 목자로서 행세하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심판한다고 하는 예언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다시 징계함으로 결국은 징계가 뭐예요?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죠. 결국에 가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 여호와께 이제 그 구원을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이제 바라보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인한 이와 같은 그 힘을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주님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바로 여호와께 구하라.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중심이시다. 그들로 하여금 모두가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촉구하면서 이제는 그 성전 안에서 솔로몬 때 가졌던 그 같은 그 성전을 건축했을 때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성전으로 인한 그 축복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다를 이제 권고하시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통해서 이제 유다 족속을 더 견고케 하실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3절 후반절에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의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하는 것은 이제 그 유다 백성을 더 굳건하게 세우시겠다 하는 거죠. 이 지금 70년 포로 후에 특별히 그 유다 족속을 더 이렇게 들어서 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 이전에는 요셉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그 힘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들을 용맹스럽게 그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꺾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유다지파를 세우시고 그 유다지파, 그 다윗을 통해서 계속 그 하나님의 창세기에 예언하셨던 그 유다는 그 찬송이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유다지파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더욱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그 5절은 이제 어떠한 면에서든지 항상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후반절에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유다지파와 함께해서 참 지금까지 대적해왔던 이러한 자들, 그 원수들, 그리고 이 거짓 목자,
양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친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유다로 하여금 전쟁에 준마같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대적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스가랴가 이러한 말씀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스가랴에게 그 이맘때를 정확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임하셔서 그 말씀을 조목조목 들려주고 계신데, 그 말씀은 바로 유다지파를 세우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여기 유다 족속을 먼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예요? 요셉 족속을 그 다음에 구원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BC 5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아주 바벨론에서 혹독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유다 지파를, 유다 족속 이들을 견고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그 다음에 이제 구원할지라. 그들이 지금 너무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다그 흩어져 있는 그 곳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그들을 속속히 회복해서 돌아오도록 그들을 다 고토에 모으시는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 중반에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계속 돌아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에게는 견고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주님께서 그들을 버렸잖아요. 우상숭배하고 그들의 범죄하고 또 지도자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이 진노하신 하나님을 이 백성들은 그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버린 일이 없었던 일 같이 그렇게 그들을 회복하겠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은 점점 다 이제 완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자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한 그 언약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비로소 성전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그림자와 같이 지금 예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이건 요셉 족속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참그 많은 진노를 당함으로 인해서, 심지어 사마리아 성이 멸망됨으로 인해서 그 이방에게 짓밟히고, 그 여인들이 혼합해서 다른 이방인의 자손을 낳게 되고, 그리고 남자들은 또 다른 이방 여자들을 취해서 완전히 이 음행의 도시, 도저히 하나님으로서는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은 도시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크셔서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이제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려울 때요, 이 위로 한마디, 진실한 위로는 굉장한 힘을 갖게 합니다. 자신은 지금 마음이 눌리고 또 힘이 없어서 소망도 없고 이제 좌절해서 그야말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지금 이 에브라임이 그런 처지 아닙니까? 소망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70년 포로로 돌아왔지만 자기들은 소수밖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 각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아무 힘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에브라임은 즐거울 것이요. 아, 이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로 인해서 마음이 즐거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하신 그 크신 행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마음이 즐겁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루시는 것 같은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즐거운 것이죠. 에브라임은 이 선자의 말을 듣고 했을 때,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버려진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백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은 용사다. 그리고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그것도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의 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이 자손의 번창이 그들을 또한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78편 67절입니다. 잘 읽었으면 읽겠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와 같은 일을 바라볼 때, 아, 이제는 이 요셉 장막을 버리셨군요. 에브라임 지파를 이제는 택하지 아니하셨군요. 오직 유다 지파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그 시온산을 택하셨다. 바로 유다지파를 들어 쓰시는 이 전환점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을 하고자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인류를 이끌어 가시고 그 이끌어 가실 때 그 믿음 안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두셔서 이 약속된 그 언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견고케 하셨고 에브라임 지파의 기쁨을 주시는 그 국률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보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구를 이렇게 차별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제 우리는 8절부터 보게 되겠지만 지금 이 10장의 순서가요, 유다지파 중심을 먼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 이후부터 보면 그 에브라임지파,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세 번째 8절 이후부터는 이제 이방까지 하나님께서 공유하심을 나타내셔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모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품 안에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받는 이와 같은 은혜를 이 8절 이후에서 12절까지 보게 될 때, 이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여기에 그 휘파람은 이 목자가 양을 불러 모을 때 그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그 부르시는 여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래서 그 수가 크게 이제 계속 증가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참 그 사도행전에 그 구원받는 수가 계속 이렇게 늘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3,000명, 5,000명,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아주 허다한 무리가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수가 늘어나서 아주 수많은 그 교회들이 이제는 전도함을 받고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이와 같은 모습인데, 이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땅 끝까지 이제 증인이 되리라 하는 예가 든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데, 지금 우리가 스가랴 10장에서 이 8절 여기에 그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계속 주님은 이 양들을 계속 모으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회복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트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나라에 흩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흩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그 모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물었어요.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정치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그 목자가 될 것이다. 큰 기대를 했죠. 정말 이 사람은 우리의 왕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 신기한 능력을 막 베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았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참그 많은 5천명이나 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먹일 때, 이 사람들은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분명히 왕이 될 것이다. 이건 참큰 기대를 했어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이와 같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을 다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요. 바로 오늘의 영적 이 그리스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힐라인이라도, 어느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은 계속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도록. 이것은 참으로 신기한 능력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령을 말씀하셨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남녀노소 할것 없이 성령을 받게 되고, 또 방언을 하고, 또 하나님을 영으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영적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이것이 복음이 돼서 온 세계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돌아온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같은 모습이고, 이것은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9절에서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10절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아마 구약에서는 이렇게밖에는 기록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있는 그곳에서 볼 수 있는 최대의 그 넓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있으니까. 인류의 번성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애굽, 아수르, 레바논 이스라엘 위에 있습니다. 다 이런 곳에 흩어졌던 여하튼 자기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참 너무도 신기한 일이죠. 11절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우리는 갈라디아서 보면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름을 받은 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불륨을 받은 다 그리스도인으로 다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제 12절 내가 그들로 내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견고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게 될 것이고 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승리와 행복한 여하튼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아래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견고한 그러한 그 반석에 설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날 이렇게 어느 곳에 있든지 다 그 먼 곳에서 부름을 받은 바로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까?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거듭난 생명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하튼 놀라운 특권을 갖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참 이렇게 살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되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